어, 더워. 야구 안 해요, 지금? 피오 1차전. 이제 피오야? 8-1. 재밌는 콘텐츠 보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OTT 위주로 집에서 볼 수 있는 거. 최악의 약 다 봤어요.
뭐 여기다가 스포하지 마시고 안 본 분들도 접속해 계실 텐데. 김관우 선수. 웨이브 브렉시트? 브렉시트 뭐지? 웨이브의 브렉시트 다큐에? 브렉시트 어? 컴버비치 나오는 거네. 실제 정치 그거를 실화를 구성한 건가? 그건가요? 몇 개짜리야? 몇 개짜리인지 안 나오지? 재밌겠다. 감사합니다.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왜 한 1회밖에 없지? 영화인가요? 드라마 아니고? BBC인데 왜 한 편이지? 에이씨. 아, 페이크 다큐 같은 거야? 애플 TV는 하이제킹 재밌고 그 재밌습니다. 테드 라소는 뭐 레전드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은근히 저는 좀 오글거렸고요. 인베이저는 집중이 잘 안 됐고 용의자들. 용의자들 재밌고 그 다음에 그거 슬로호시스는 확실히 재밌고 최악의 악은 뭐 티빙은 그거 옐로스톤 어? 티빙 켜니까 바로 티처스가 뜨네. 정승재 쌤이 뜨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무빙, 그러니까 카지노, 무빙, 최악의 악 이렇게 연달아 터지네요. 또 뭐가 있나? 아 맞다, 언컷 잼스 봤는데 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 근데 좀 끝까지 참고 보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왜 그분들이 뭐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거 보고 싶다, 본인도 연기하고 싶다라고 했는지는 알것 같고. 형사록도 봤습니다. 형사록도 괜찮아요. 최악의 악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그거였어요. 주연급 배우들이 굉장히 젊어져서 뭔가 훌륭한 조합을 이뤄냈다는 거. 무게감을 충분히 줬다는 거. 느와른데도 보통 그렇게 되면 약간 가벼워질 수도 있는데 가벼워지지 않고 연기력도 훌륭하고. 디제이 안 젊어지냐고요? 디제이 젊어져야 되지 않을까? 뒤집는 데가 뒤집는 스토 청취자들이 좀 젊어져야 되는데 말이야. 청출 수사 끝났으니까 한 얘긴데, 응? 발레리나는 뭐랄까, 조금 뭐 조금 그랬어요. 응? 이런 느낌. 그리고 뭐지? 악마들인가? 악마들이 아닌가? 악마. 악마들 맞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냥 되게 뻔하고 재미없는 그 느낌 제목이어가지고 하나도 안 보고 걸르던 보디가드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있는데 BBC에서 만든 거. 그게 엄청 재밌더만. 보셨어요? 봤니? 보디가드? 제목도 유치하고 뭔가 그 잠깐만 안 썸네일도 그냥 들리는 겁나 잘생긴 보디가드가 수트 입고 누구 이렇게 경호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그냥 뭐 보디가드 뭐 그런 거지 뭐 웬다이야겠지 뭐 이런 느낌이어서 뭐 그런 걸로 질질 끄는 그냥 미드 이런 거겠지 생각하고 눌러보지도 않았는데 실수로 눌렀다가 어? 그 정도예요? 뭐야? 전혀 생각했던 그게 아닌데? 이래가지고 아예 썸네일에서 예상되는 느낌이 거의 없어. 그리고 시즌 질질 끌고 있단 게 아니라 그냥 한 시즌 6회로 끝이야. 스케일이 상당히 큰뭐 걸작까지 어떤 굉장한 수작입니다. 실수가 돼요. TV가 좀 옛날 거여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스마트 TV 이거 반응이 좀 늦어. 리모컨 눌렀을 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이렇게 눌렀는데 다른 게 눌러져서 이렇게 막 돌잖아. 그거 이렇게.
몇 퍼센트. 그래서 아이 뭐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틀어졌어. 근데 어? 도입부가 엄청 그래가 긴박해가지고 응? 내가 생각했던 그 분위기가 아니네? 이래가지고 보디가드 추천드립니다. 2018년에 나온 건데 지금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일단 저는 미국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그냥 전형적인 그 웬다이아 미드 그 뭐 무슨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지? 그 수트 있잖아요. 슈트. 그 그럼 뭐 이렇게 병원물 아니면 뭐 법정물 이런 거 질질 끌면서 시즌 한 10개 가는 그런 장르물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 일단 영드고 그레이 아나토미 아직도 안 끝났어? 시즌 19? 고인물 봐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도 계속하는 거겠지. 페인 허슬러 이게 뭔가 재밌는 분위기던데 에밀리 블런트가 나오는 디즈니 보면 X파일도 있어가지고 볼까 하다가 좀 너무 구려서 X파일 안 보고 X파일 그나마 가장 최근 영화는 하나 봤어요. 거기 나는 알고 싶단가. 그래도 2000년대 나온 영화가 하나 있더만. 90년대 영화 말고 뭐 괜찮던데 은근히 재밌던데 X파일 그리우신 분들은 그 영화는 볼만하다. 2003년인가 2005년인가 만든 영화인데 나는 알고 싶다. 밀수 봤죠. 밀수 당연히 봤죠. 언컷 잼스 봤고 더 킬러는 어디 겁니까? 추천할 오셨어? 전화 오고 왔나? 나보다 덜 봤네. 추천할 게 없는 거 보니까. 아, 플루토가 나왔더만. 제이컵을 위하여? 유튜브에? 슬로우 호시스는 제가 추천했잖아요. 봤습니다. 제이컵을 위하여? 애플? 제이컵을 위하여 뭐지?
Defending Jacob. 어? 재밌겠다. 뭐야, 배우들이 캡틴 아메리카 나오고 이 사람 나오네, 이 사람. 어, 추천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계신 분들. 어? 설정 괜찮아. 시즌 끝난 건가? 스파클 봐야지. 플루토는 제가 그 만화로 이미 다 보긴 했는데 애니가 그게 다 끝났나요? 다 끝나면 봐야지 그것도. 만화의 그 느낌을 살렸어야 되는데. 얘는 에피소드 목록이 이렇게 안 나와. 시즌 1으로 끝났나 보네. 감사합니다. 제이콥을 위하여. Defending Jacob이네요. For Jacob이 아니라. 제이콥이 아닙니다. 야곱, 제이콥.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추천하신 분. 내가 볼 때는 왜 이런 게 목록에도 안 떴지? 애플 TV 같은 진짜 못 만들었어. 이런 거 보이는 거 잘 안 보여. 맨날 모닝쇼만 떠. 재미없던데. 그 다음에 뭐 아 그거 일단 감사합니다. 그거랑 아까 그 브렉시트 두 개 일단 보겠습니다. 미드 볼 때 자막 켜고 보네요. 당연하죠. 한국 드라마 볼 때도 자막 켜고 봐요. 못 알아듣겠어. 그리고 그거 아니 뭐, OTT가 나만 그런가? 소리가 오락가락하지 않아? 말할 때는 뭐라는 거야 이렇게 안 들리고 웅웅웅 막 할 때는 막 아이 시끄러 이렇게 막 줄이고 리모컨 들고 봐야 되지 않아? 안 그래? 난 그래서 밑에 집 뭐 이렇게 층간소음이 있을까봐 밤에 볼 때는 오! 5로 막 줄이고 말할 땐 또 안 들려가지고 15로 키우고. 보통 안 그러나? 뭘 늙기 싫어야. 내가 청력이 얼마나 좋은데. 뭐 말만 하면 늙기 싫어야. 늙기 싫어고 하는 분들 지금 40 문턱에 있는 거겠죠? 응? 그러니까 늙기 싫어가 나오는 거겠지? 유튜브에 전주성에서 사진 찍어서 감사하다고 하신 분 저도 감사합니다. 빨리 도망가야 돼서 몇 분 못 찍어드린 것 같아요. 와, 그날 내려가는데 4시간 반. 서울로 올라오는데 5시간 걸린 것 같아. 단풍철이라 그런가? 장난 아니네. 그리고 중간에 휴게소 어디야? 어디 휴게소였지? 그 휴게소가, 와, 남자 화장실에 줄이 길던데. 여자 화장실 못. 기차표를 못 구해가지고, 요번에. 차로 갔어요. 토요일에 원래 전주 갈 때 차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그래서 아침 7시에 출발했어.
어떻게 섭외를 해? 난 중개석에 있는데, 난 5층에 있었는데. 대신에 나중에 혹시 섭외할 때 편하라고 엄청 좋은 멘트를 여러 차례 걸쳐서 깔아놨습니다. 중개석이 5층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VIP석 옆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중개석이 올라갔어요. 위층으로. 그리고 전주성이 그 장내 아나운서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와 진짜 막 이황재랑 저랑 이 헤드셋 막 누르고 했어 이렇게 끼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장내 아나운서가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서로 소리가 안 들려. 볼륨을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러워. 어느 정도에 포항이랑 전주는 전북은 너무 큰 것 같아. 정신을 빼놓을 정도로 크니까. 대전도 컸던 것 같은데? 다 큰가 그러면? 대구는 그렇게 안 큰 것 같고 포항, 전북, 대전 요렇게 엄청 큰 것 같아. 그게 너무 크면 관중들 중에 이제 조금 편하게 보러 온 사람들은 이제 정신이 빠지니까 서포터들이야 이제 고치가 돼서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보러 온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못하니까. 경기장에 와서 좀 미리미리 앉아 기다리는 사람들을 휘어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올드한 생각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뻘쭘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알아서 시간 잘 보내고 있는데 그걸 집중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윗분들의 올드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경기하기 전부터 너무 막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막 계속 주입시키니까 이번 주는 FA컵 기간이라 없고 대학 클라시커 중계합니다. 갈까요? 달신 만나러. 달신. 뜨겠습니다.